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900명 돌파 기념 영상 및 추가 공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자 1900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1922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또 집에서 직거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로드뷰 콘텐츠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저께 제가 업로드를 했었던 수서만강공원 콘텐츠가 로드뷰 콘텐츠를 하면서 처음으로 추천 동영상 비율이 50%를 넘어서 70%를 넘긴 것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아, 요즘 산책을 못 나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컨텐츠를 통해서 산책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제 컨텐츠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60도 카메라 인스타360 1X 제품을 많이 쓰면서 360도 카메라로 제작된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액션캠이 주가 되는 영상이었고 또 360도 카메라는 이제 서브로 뒷받침해주는 영상이었는데 당분간은 그 역할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 위주로 로드뷰 컨텐츠를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액션캠보다는 360도 카메라가 좀 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360도 카메라를 주 카메라로 변경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재밌는 시야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길거리를 촬영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공원이나 둘러볼 만한 명소 위주로 한번 돌아가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독자 2,000명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에게 2,00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 명동 번화가를 촬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블러 처리할 대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500명 단위로 구독자 2,000명, 구독자 2,500명, 그리고 구독자 3,000명 이런 식으로 500명 단위로 해서 번화가 같은 곳들을 촬영을 해서 블러 처리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를 편집을 해서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처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항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촬영을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랜턴 산책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